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개인의 종말 또 역사의 종말을 두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24시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리의 기도. 오늘 세리는 기도할 때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세리는 기도했고 바리새인은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나이다라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기도가 차이 납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사실 또 진실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영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우리 자신을 사실로 보는 게 중요하죠. 사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을 뿐더러 치유도 안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시편 51편 2절에서 5절 또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밧사바를 동침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을 본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자기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얘기하고 주님이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세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문제를 모른다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치유될 수도 없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지극히 작은 자로 얘기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자기에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이 100% 자기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100%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그리고 육신의 법 때문에, 이 사단의 육신의 법 때문에 이두 가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시느냐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로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했더니 정말로 영적 사실을 깨닫고 그 한계에 자기네 영의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약한 부분들이 이제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육신의 법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 충만 주셨거든요. 그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했고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오래된 문제, 영적 문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각인뿌리 체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 풍속과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면 나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나를 바꾸는 기도. 바리새인들처럼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다 하고 이러하면 대책이 없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내지는 우리처럼 각인뿌리 체질들이 그리고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기도는 누가 나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기도는 나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린도 3장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나는 왕같은 세상이라는 근본적인 변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바꾸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중에 기도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집중으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이 있게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주 그 예배를 이제 본당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성이 너무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줌만 돼 있기 때문에 가사가 안 뜨거든요. 그게 뭔 이게 찬양을 알긴 알겠는데 가사가 안 뜨니까 의미를 좀 덜 이렇게 의미를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부 예배 때 제가 사무실 교육자 사무실에서 이제 특성하는 걸 다시 이제 틀어줬잖아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 그 찬양을 다시 들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좋던지. 지난주 강단 메시지 결론 부분에 사단은 성실하게 24시 틈만 나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그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역공하라는 복음.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순간 되게 좋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나를 바꾸는 기도 중에 기도는 이 기도 속에서 집중하고 깊이 또 깊이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신분의 변화는 신분의 변화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나를 바꾸는 기도는 물론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술 끊었다, 뭐 예수 믿고 담배 끊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 그리스도 알고 나서 뭔가 이게 좀 행동이 달라졌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나를 바꾸는 것은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속받았다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으로부터 빠져나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떠났던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어떤 신분, 이것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근본을 누리게 되어지면 내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온 부분부터. 그러면서 권세의 변화가 오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린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두 가지 문제가 무너지도록 기도한다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죠. 나를 바꾸는 기도를 물론 그게 묵상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변화됐구나 그 자체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를 바꾸는 기도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 나는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우리 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 로마서 8장에 구원을 얻었고 정죄할 자가 없고 송사할 자가 없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돼. 잔소리하지 말고 근본을 누릴 때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할 때 사랑의 힘으로 아내를, 사랑의 힘으로 남편을 대할 때 달라지잖아요. 여자분들은 반찬 하나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것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좋을 때 이게 움직이듯이 내가 언제 변화되느냐,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또 체험할 때, 누릴 때 내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 세상이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의 변화가 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 나를 살리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놨기 때문에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을 받아놓고 나를 살리지 않으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살린다는 말은 결국 우리 자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체질, 우리의 상처,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오는 문제, 그 영적인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살리느냐는 것은 사실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이 세리처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다 하였느니라. 자기 자신을 사실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어느 날 치유되어지고 어느 날 회복되어지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있기 위해서는 가망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환경과 우리 자신의 문제와 상처와 각인뿌리 체질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 가문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가문의 내력은.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준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고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가 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낙심거리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리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 피곤한 것과 무능한 것을 치유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낙심되는 것이 있는데 이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훅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롭다 그러잖아요. 이 낙심도 해결,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내일이 없다면 얼마나, 내일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많이 갇혀있는 것 같으면 마찬가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온종일 집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가 없다면 낙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겉사람 후편화 속사람 날로 새롭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느라 하잖아요. 주의 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는 오직과 집중과 묵상과 24절 속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 내 영혼 속에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 낙심, 피곤, 무능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게 묶여있고 포로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고 슬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낙심을 치유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치료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피곤한 것을 치유해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나를 살릴 수 있는 내 영혼을, 정신을, 마음을, 육신을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고 미리 보고 미리 체험하고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로 현장 회복력을 가지고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은 캠프도 캠프지만 우리 개인이 전도를 해야 돼요. 개인 캠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사인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염려. 염려까지도 하나님의 평강이 올 정도로. 하나님, 이번 주 말씀에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내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되 임마누엘로 준비하고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세리처럼 깊이 있게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간절하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게 있는 영혼, 정신, 육신, 마음 또 가문의 배경까지도 싹 다 여러분 리모델링 되도록 리모델링 알죠?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선언하신 거거든요. 차를 수리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수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사실을 보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입니다.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이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마시고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자기 한계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자거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세리처럼 그런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는 오직과 집중. 그게 변화산 아니겠습니까? 오직.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람산에 들어가셔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이 미션을 부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집중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세리처럼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란 말은 이것도 깊이 있게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보좌에서 지금 뭐입니까? 하늘 보좌.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내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지금도 계시지만 또 점진적으로 오는 성령 충만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이 시공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축복이 임하거든요. 이 보좌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체험하고 누리고 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려야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살리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길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증인되도록 내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고 세리처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예수님이 그 직접 그 세리 집에 갔어요. 바리새인 집에 가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직과 집중을 통해서 기도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성령을 통해서 어느 날 우리에게 그 묵상과 그 24시와 집중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의 집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듯이 상한 심령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 지말에 항상 깨어서 구원의 확신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세리처럼 우리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우리 연약한 것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이 모든 부분을 치유받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한 주간 찾아오는 그 주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